자, 중등부 1학년 사회예요. 12월 12일이에요. 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 배울 거예요. 그죠? 어저께는 뭐요? 뭐 이쁜데다 그죠? 좀 자연 경관이 좋은 전 세계적인 곳들을 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지가 많은 지형이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다. 오랜 침식을 받아서 뭐라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오랜 침식을 받아 오랜 침식을 받아 침식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해요.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가 어떻다고? 경사가 완만하다. 동고서저다. 북동부는 산지가 많아요. 남서부는 낮은 산지랑 평야예요. 대관령 일대의 고원은 고랭지 농업을 한다. 목축업이 발달했다. 고랭지 농업 볼게요. 고원이나 산지 등의 여름철에 서늘한 지역에서는 무배추 등의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이에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평야 지역과 뭐가 달라요? 수확 시기가 달라서. 높은 가격에 팔려요. 고랭지 농업, 고랭지 농업은 다 알지만 딱 표현하려면 우리 이제 초등부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하게 쓰면 안 돼요. 고랭지 농업은 뭐라고? 여름철, 여름에 뭐? 여름철에 무슨 기후를 이용하는 거야? 서늘한 기후를 이용하는 거야. 뭐를 재배하는 거야? 재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뭐야? 평야 지역과 평야 지역하고 고랭지 지역을 비교하면 평야 지역보다 뭐야? 수확 시기가 틀려. 수확 시기가 달라서 뭐 높은 시장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높은 시장 가격. 이 말을 꼭쓸수 있도록 하자. 주관식으로 어설프게 쓰지 마. 그죠?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지?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해발고도 고산 지역 고산 도시에서 나왔었죠? 고산 기후 뭐라고 그랬어요? 100도시 100m 올라갈 때마다 0.5에서 0.6도씨가 어떻게 떨어져? 근데 우리나라는 좀 틀리겠지. 여긴 열대기후 지역에서 그렇게 떨어졌던 거고, 그지? 응?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히 높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화강암 산지다. 땅속 깊은 곳에서 형성된 화강암이 오랜 침식을 받아 드러난 돌산이 있어요. 뭐예요? 북한산이 화강암으로 됐다. 자, 화강암 산지 볼게요. 자, 잠깐만요. 화강암 산지. 어떤 산이 있다고? 화강암 산지에는
써놓으세요. 설악산. 그 다음에 금강산. 그 다음에 북한산. 화강암 산지예요. 화강암으로 된 산이에요. 알았죠? 자, 우리나라의 하천 볼게요. 동고서저 지형이에요. 대부분의 큰 하천, 대부분의 밑줄 치세요. 동쪽의 산지에서 황해나 남해로 흘러요. 길이가 길고 경사가 완만해서 유량이 풍부해요. 어디? 황해나 남해로 가는 건 뭐예요? 완만해서 유량이 풍부해요. 물의 양이 크다라는 거예요.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가끔 있어요.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고 유량이 작아요. 자, 하천 유역을 이용하는 걸 봅시다. 하천의 상류. 침식지형이 발달했어요. 그죠? 급경사를 이용해서 스포츠나 레저 활동의 장소로 이용이 돼요. 하천의 하류는 뭐가? 평야가 발달해서 농경지로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평야. 대부분 큰 강의 하류에 있다. 서쪽과 남쪽에 있다. 하천의 중하류는 물을 구하기가 쉬워요. 토양이 비옥해요. 주거지, 농경지로 이용한다. 하천의 중류, 하류, 호남평야가 있습니다. 대도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상업적 농업을 합니다. 원예 농업을 하고요. 낙농업을 해요. 그죠? 낙농업은 유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김해평야. 김해평야는 하나만 김해평야. 김해평야는 우리나라 최대의 쓰세요. 필기하세요. 김해평야다. 우리나라 최대의 시설 재배 농업 지역이다. 잠깐만요. 그 정도만 필기하고요. 나중에 한번 지금은 그 평야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해안 지형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많이 발달했어요. 해안선이 복잡해요. 우리나라 보면 해안선이 복잡하죠. 서해안하고 남해안 그죠? 굉장히 복잡해요. 동해안은 어때요? 그냥 일직선이에요. 그죠? 보면은 뭐예요? 다도해. 서남해안의 다도해 볼게요. 다도해는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했대요.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이에요. 다도해. 리아스식 해안. 그 보조단 볼게요.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면서 골짜기는 많이 되고 산봉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섬이 된 거예요. 어저께 빙하 지형에서 침식, 그지, 유자국, 혼, 그지, 홀은,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지? 유자국, 홀은, 그 다음에 뭐지? 거기 들어오면 뭐라 그랬지? 기억 안 나? 어떻게 해? 그림도 노르웨이 뭐 있었잖아. 피오르. 속내 피오르도 봤었잖아. 피오르라고 그러잖아. 그건 침식지형에 물이 들어온 거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리아스식 해안은 그저 바닷물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죠? 바닷물이 그냥 들어온 거야.
다도해 경관이 수려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도해 한려해산 국립공원 이런 게 있어요. 요 근처죠, 요 근처죠. 그 다음에 갯벌 볼게요. 밀물하고 썰물의 반복된 흐름에 따라 하천의 운반, 하천 운반물질 밑줄 치세요. 그게 바닷가에 쌓인 거예요. 자, 생태계의 보고고요. 오염물질을 정화해요. 밑줄 치세요. 오염물질 정화.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여줘요. 만약에 쓰나미라도 와봐. 근데 갯벌이 막 몇십 킬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오다가 그거 많이 줄여주겠죠? 그런 갯벌이. 그죠? 이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 양식장으로 이용하고요. 염전으로 이용하고요. 머드 축제도 하고요. 갯벌 체험, 갯벌 체험 이런 것도 해요. 그런 게 모두가 관광 자원이죠. 동해 한번 볼게요.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파랑 작용이 활발해요. 그죠? 동해안은 무슨 파도를 막아주는, 만약에 이 파도가 이렇게 꽝 왔다고 쳐봐. 이 섬들이 다 막아주지. 갯벌도 막아주지. 동해안은 뭐 막아줄 게 없어. 그지? 없어. 막아주는 게 없어. 자. 모래해안이다. 하천이 육지로부터 운반해온 모래를 파랑이 해안을 따라 퇴적하여 만든 게 사비인이라고 그래. 모래해안. 모래사장을 뭐라 그래? 사비인. 그 다음에 석호. 파랑이 모래를 운반해서 만의 입구를 막아서 형성된 호수가 석호예요. 네이버 지도는 없네. 구글 지도를 이용하지 마. 자, 우리나라의 화산 카르스트 지형 볼게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화산 지형이에요.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되어서 형성된 순상화산이다. 제주도는 순상화산 밑줄 치세요. 유동성 큰, 유동성이 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물처럼 유동성이 크지? 석호 한번 볼라. 여기 하늘에서 봐도 여기 좀 이상하지? 모래사장이 있고 물이 보이네? 여기 원래 뿌연해. 보이죠? 이게 완전히 막혔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모래사장인데 이 모래가 그지 막혔다, 그래서 호수가 됐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석호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동해안에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모래사장이 여기 보이죠? 모래사장이 보이죠? 여기도 그런 게 있으려고 그러고. 모래사장도 많고 석호도 많아. 여기도 그런 거. 여기 보여? 보여? 그죠? 저런 것들이 석호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저건 좀 두 번째 본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지? 결론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데서 그지 항구 만들기가 좋아서 항구를 만드는 거예요. 경포호, 그 경포대에도 저런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게 경포호인 거.
제주도는 순상화산이에요. 제주도에는 오름이 있어요. 뭐예요? 한라산 기슭에 형성된 작은 화산이에요. 기생화산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성산 일출봉도 뭐예요? 오름이에요. 거기 보면 꼭 분화구처럼 생겼죠. 모양이. 그치? 맞아요? 만약 이런 거예요. 우리 유동성이 크다라고 그랬죠. 화산지형이라고 할게요. 화산지형. 그 다음에 울릉도부터 볼게요. 유동성이 작아요. 종상화산이에요. 종상. 방패, 우리 방패 순자 쓰면 방패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방패가. 맞아요? 맞아? 이게 화산이 나왔는데 저기 마그마가 이렇게 꾸역꾸역 나와. 이게 유동성이 작아. 그러니까 끈끈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확 퍼지지. 맞아요? 이렇게 퍼져요. 근데 울릉도처럼 이게 이 용암은 되게 끈적끈적한 거야. 그러면 꾸물꾸물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쌓일 거 아니야. 그지? 금세 굳으면서 이렇게 물지가 안에서 어떻게 돼? 종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된 게 바로 종상화산. 얘는 순, 방패 순자. 방패 모양의 화산이라고 해서 순상화산. 종상화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 오름은 기생화산이야. 여기에서 지금 화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쳐봐. 그지?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나올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여기에서도 화산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거의 새끼 화산이지. 그지? 얘를 뭐라 그러냐면 오름이라고 그래요. 오름. 오름이라고 그래요. 오름. 그쵸? 기생화산이에요. 용암동굴. 용암이 흐를 때 표면이 먼저 굳어지고 속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잖아. 우리 빵도 이렇게 그지 보면 거기 동굴처럼 생길 수 있어 없어?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것처럼 이 안에 뭐 이렇게 좀 빈 공간이 길게 생기면 우린 그걸 보고 동굴이라고 하는 거야. 용암동굴이야. 카르스트 지형 볼게요. 어저께 탑카르스트도 보고 카르스트 지형 봤죠? 그죠? 두 개 봤잖아. 할롱베인지 할롱베인지 봤잖아. 맞죠? 석회암이 물에 녹아 형성된 거예요. 석회동굴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고수동굴이다. 옆에 보이죠? 고수동굴. 충청도 단양에 있어요. 단양에 있는 고수동굴은 뭐다? 석회동굴이다. 알았죠? 석회동굴. 석회동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동굴의 옆 모양이다 보면은, 옆 모양이다 보면은, 그 위에서 이렇게 종유석이라고 그러지, 위에서. 그지? 이 물이 한 방울씩 흘러. 근데 이 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석회 속 녹은 물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점점 이게 요만했던 거가 점점 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에도 떨어져, 안 떨어져?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지. 바닥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석순, 죽순처럼, 그지? 죽순처럼 생겼다. 그래서 석순,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종유석. 이게 근데 두 개가 만날 수도 있어,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되겠지. 얘는 뭐라 그래? 거기 석주라 그래. 석주. 기둥주자를 쓰는 거야. 기둥주. 석주. 그렇게 보고,